주께서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하길 바라며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그것을 믿는 우리 모두 다 함께 봤습니다.
외치면서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온전히 예배드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셨고 이 시간을 빌어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역사회와 전세계적으로 안정되게 해주셨고 백신 접종과 치료제 개발이 속히 이루어져서 다시 일상이 회복되고 주님 전에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축복을 더하여 주사 전해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과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창녀의 아들로 그의 아버지는 길르앗이었습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에게 아들들을 낳아 주었는데 그들은 어른이 되고 난 후 입다를 쫓아내며 말했습니다. 너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기에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 그리하여 입다는 그의 형제들에게서 도망쳐서 돕 땅에 살게 됐습니다. 입다는 그곳에서 건달들과 함께 어울려 다녔습니다. 얼마 후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자 길르앗의 장로들은 돕 땅으로 입다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들이 입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암몬 족속과 싸우려는데 당신이 와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십시오. 그러자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당신들이 어렵게 됐다고 나를 찾아오는 겁니까?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당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족속과 싸워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신다면 당신은 우리 모든 길르앗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될 것입니다.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다시 돌아가 암몬 족속과 싸우고 또한 여호와께서 내게 그들을 넘겨주신다면 내가 당신들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겁니까?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이 말한 대로 꼭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과 함께 갔고 백성들은 그를 자기들의 우두머리로 대장으로 세웠습니다. 미스바에서 입다는 여호와 앞에서 자기의 모든 말들을 고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 정말 반갑습니다. 아,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전주도 이제 코로나19 4단계로 지정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만나게 되었네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의 그 예배 시간을 꼭 지키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목사님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 네, 한번 봐보세요. 어떠신가요? 아, 목사님, 이게 그림이었어요? 아니, 그냥 물감 뿌린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다면, 만약 누군가가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준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그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 뭐, 공짜인데 하며 뭐 받는 친구도 있겠고, 아, 우리 집에는 둘 곳도 없어요 하면서 뭐 거절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그림이 우리 2021년 올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으로 선정된 이 잭슨 플록의 넘버 5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한 장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우리 돈으로 1,800억 원. 1,800원 말고 1,800억 원이라고 하네요. 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10살짜리 우리 아들이 그렸다고 해도 믿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아주 추상주의의 작품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작품성이 이제야 인정을 받아서 지금은 이런 놀라운 평가를 받게 된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으로 이 모든 것을 평가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최고의 작품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이, 무슨 최고의 작품이 이래요, 목사님. 아니, 이 지금의 모습만, 이 외적인 것들만 보지 말라니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사 입다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등장하는 이 길르앗 사람 입다는요,
용감한 사람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큰 용사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의 가정환경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 입단은 이 창녀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인해 결국 그는 어른이 된 후에 그 집안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도망쳐 나온 그는 이 돕 땅에 살면서 그곳의 건달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그냥 그러한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입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그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아니죠. 태어나 보니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의 진짜 부인도 아니었고 어렸을 때부터 남모를 구박과 눈치를 받으며 그렇게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자라면서 그는 그의 인생을 참 많이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이럴 거면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결국 길르앗 족속에서 길르앗의 아들로 자랐지만 날 보호하던 그 울타리에서 쫓겨나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그렇다면 실패한 인생이었을까요? 이 세상에 안 태어나는 게 더 나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게 되자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허락하셨고 지금 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치러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 이 길르앗은요, 이러한 위기 앞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 암몬을 대적할 만한 마땅한 장수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용감한 사람, 큰 용사, 입다가 떠올랐습니다. 그만한 사람이 없다 생각하겠죠. 비록 그들이 내쫓았던 입다였지만 그런 입다를 다시 볼 면목조차 없었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길르앗 장로들은 염치를 불구하고 입다를 찾아갑니다. 암몬 족속과 싸우려는데 입다여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십시오. 간청을 하게 되죠. 입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니, 서자의 자식이다 무일푼 쫓아낼 때는 언제고? 하도 기가 차서 입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요. 함께 가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당신들이 어렵게 됐다고 나를 찾아오는 겁니까? 하지만 이 길르앗 장로들은 군대의 대장뿐 아니라 온 이 길르앗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어달라는 그러한 간곡한 부탁을 했고요. 입다는 결국 그 부탁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의 대장이 되었습니다. 서자의 자식이었고 온갖 구박과 눈치를 보며 자랐던 그가 이유 없이 쫓겨나 목적 없이 허랑방탕하게만 살았던 그가 이제는 온 길르앗 족속의 생명을 책임지는 대장이 된 것입니다. 누구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사용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요, 어린 나이에 다른 이도 아닌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고요. 노예 생활 중에도 모함을 받아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죠. 그 감옥 중에 있을 때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난 참 운도 없네. 내 인생, 나는 왜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걸까? 탄식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온 애굽 땅의 총리로 세우셨고요. 이스라엘 족속을 일으키는 그
중심으로 삼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셨나요?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잘하는 게 하나도 없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일까? 나 같은 것 아무 쓸모도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나를. 하지만 하나님은 시편 118편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우리 22절 23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버린 돌 같지만 아무 쓸모 없어 보이지만 그 돌 조각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니 여호와께서 행하시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전주안디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혹시 지금 나의 모습만 보고 우리의 지금 이 상황과 환경만 보고 낙심하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물론 지금 우리는요, 어떤 환경이든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 달란트를 최대한 발전시키고 성장시켜야 할 때 맞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어려운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잘 안 되는 것 같고 내 모습에 내가 가장 실망할 때가 있기도 하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내 모습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벌써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분명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어떻든 괜찮아. 네가 어떻든 괜찮아. 왜냐하면 내가 널 세우고 내가 널 사용할 테니까. 세상에서 버려진 입다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그때까지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렇게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으로 비관하지 않고 그럼에도 날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둘째로는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고 완화되어서 다시 우리 주님의 전에 나아가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외치며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정말 내가 보기에도 나약하고 어렵고 힘들고 잘 되지도 않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진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 이 우리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심을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끝까지 노력하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사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 하나님 함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감사한 그 귀한 은혜의 마음 담아 아버지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귀한 이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간구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 온전케 하시고 열방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은혜 가운데 한 주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제 우리의 모습 어떻든지 모두 다 괜찮다 하시며 안아주시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아버지 끝까지 견디며 아버지 열심으로 오늘 하루를 살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걸음 위에 또 가정과 형제와 또 사랑하는 부모님 또 위하여 기도하는 선생님들 위에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